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무엇이냐, 오늘 보여드릴 것은 건담 건탱크. 건탱크입니다. RX-75라고 적혀있는데 이 퍼스트 건담이 RX-78이라고 적혀있죠. 이거 형식 번호. 네. 아무튼 그리고 이거 오늘 볼 것들은 V작전 세트인데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. RX-77 그리고 75 그리고 78. 그러면 건탱크를 만들고 77번 예, 건 캐논 만들고 그 다음에 퍼스트 건담을 넣었다 이 말이죠. 퍼스트 건담은 아주 매우 엄청 강력한 기체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 보면 아주 예, 리얼하게 팡팡 쏘는 것처럼 실제 프라모델을 사용해서 예, 사진 합성을 통해서 만화의 중간 느낌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커다란 효과를 보지를 못하죠. 여기 꼭 만화에서는 별 활약을 못 하는데 이 가운데 이게 아마 그거 들어갈 거예요. 저기 당시 건담 처음 만들 때 애니메이션 제작자를 이제 반다이나 이런 데서 프라모델 팔아먹으려고 하체 로봇을 만들기 원해서 가운데 코어파이터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형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. 건담 허리랑 옆에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딱히 잘 만들어도 이 이상 못 만들겠더라고요. 색칠 따로 하지 않는 한. 그래도 기본은 역시 충실한 반다이 제품입니다. 뭐 40mm 발칸 내문이 미사일 홈이 이렇게 있고 어깨에 120mm 포가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별거 없고 그냥 건탱크입니다. 그리고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07번 돼 있죠. HG UC네요 거기다가. 자, HG007번이기 때문에 초창기 그거기 때문에 박스도 요즘 리바이브 버전이랑 비교해서도 박스도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보시죠, 옛날 작은 거. 그래서 아무튼 예, 뭐 별거 없어요. 진짜 조촐합니다. 자, 다 만든 사진도 이렇고 예, 그냥 고만고만하고 더 크게 뭐 저기 할 건 없는데 여기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많이 적혀 있네요. 예, 매뉴얼에 일단 만드는 거는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바퀴 쪽 팔 붙이고 허리 붙이고 어깨 붙이고 여기까지가 끝이네요. 네, 조립은 3페이지 하나 둘 3페이지 끝. 네, 조립 자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. 그리고 이 캐터필러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어서 오그라서 씁니다. 연결식 캐터필러가 아니고 오그라서 사용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려끼게 되어 있죠. 다만 이거는 가동이 안 됩니다. 이 MG 건캐논이 있는데 얘는 이제 스프링쇼크도 되고 뭐 캐터필러도 움직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HG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재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특이한 거는 코핏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시기 그 키 작은 친구 그 친구 같았는데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먹선만 넣어도 그냥 볼만은 합니다. 따로 뭐 손보진 않았고 뭐 노란색 다음에 시간 나면 노란 파일럿 옷 색깔 노란색을 조금 칠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내용은 뭐 이 정도고 뭐 실물 한번 보시죠. 예, 짠 나오세요. 자기가 온 것 같다. 예. 자 봅시다. 이게 내려서 봐도 잘 안 보이네. 자 실물 건탱크입니다. 실제로 크기가 커요 이게. 자, 퍼스트 건담 잠깐 나오세요. 자, 퍼스트 건담하고 잠깐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네. 자 여기 뭘까? 자 퍼스트 건담과 크기 비교 들어갑니다. 자 크기는 안전뱅이 예. 허리부터 재면 비슷하죠. 허리 높이는 예. 이 정도 크기이고 이걸 세웠을 때는 키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. 높이가 그리고 자 봅시다. 자 별다른 그 작동 부위가 없어요. 얘는 보시면 자 일단 이 바퀴 쪽 보시면 이거 먹선 넣을 때 재밌어요. 생각보다 손 넣을 때가 많습니다. 다다닥 넣고 먹선을 제가 다 있는 대로 다 집어넣습니다. 하부 쪽에 먹선 잘 보이시죠? 여기 그리고 발칸 부분 여기 먹선 다 집어넣고 여기도 먹선 다 집어넣죠. 이쪽 그리고 캐터필러도 되게 심심해서 여기 들어간 부분 일일이 다 넣는데 캐터필러는 먹선이 잘 안 먹어서 그냥 칠하고 닦아내는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일이 많았어요. 그리고 캐터필러는 일단 이게 연질이긴 해요. 이게 고무 재질이긴 한데 연결식은 아니고 여기 보면 비트는 하나 빠지게 돼 있어요. 이게 어디더라? 이쪽이 여기다.
자, 이렇게 여기 끼워 버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조립은 이 바퀴도 따로 돌아가지는 않고 그냥 이 판때기가 이렇게 조립되는 그냥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쑥 이렇게 빠지죠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단순한 판때기로 이렇게 판때기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조립에 아무튼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. 아이고 들어갔다. 아무튼 이렇게 한 바퀴로 이렇게 돌려치고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거든요 얘도. 자 그리고 여기에 끼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끼워버리고 여기도 끼워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길을 들여줘야 됩니다. 약간 길을 들여줘야 되고 이게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그냥 막 작동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게 MG 버전에서는 얘가 쇼크 스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바퀴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다는데 얘는 좀 그렇습니다. 가격이 9,500원인가 9,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서 뭐 부담 없이 사다가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허리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볼 뭐죠? 그냥 이제 동그란 캡 그냥 두문 캡으로 하겠습니다. 코어파이트가 실제로는 뭐 들어가지만 그런 거 없고 보시면 먹선 여기저기 넣는다고 고생 좀 했는데 잘 안 먹어요 먹선이. 그래서 펜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일자로 된 선은 좀 넣었으면 싶은데 아무튼 허술한 부분에 좀 있어서 그런데 뭐 가동하는 거는 허리 약간 아까 바퀴는 안 돌아간다 그랬고 허리 약간 이 정도 그리고 이 팔 그리고 머리 약간 있는데 어깨 여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정도가 답니다. 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콕핏 부분에 이게 파일럿 보이시죠? 파일럿은 약간 새끼죠. 하면 좋겠는데 먹선만 살짝 넣어도 볼만은 해요. 먹선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윤곽이 살아나죠. 네, 그래서 먼 데서 보면 뭔가 좀 안에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래도 노란색 슈트를 입고 거시기 그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타는 거라 그리고 어깨 여기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. 높이 올라가고 좌우는 여기 이 판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. 그러고 보면 뭐 만들어 놓으면 일단 다른 HG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크기나 탱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존재감이 조금 더 있어 보이죠. 좀 큽니다 약간 그보다는. 그러니까 이런 애들보다는 좀 크기가 있어서 좋은 장점인데 단점은 이걸 따로 분리해서 박스에 넣어놓기도 그렇고 얘도 분리를 할 수는 있는데 떼고 놓고 이러면 캡이 찢어질까봐 그냥 손 안 대고 이렇게 꽂아 놓은 상태로 두는 거예요. 이렇게 어깨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고각은 많이 올라가네요. 아무튼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자 건탱크 그리고 팔의 자유도는 뭐 거기서 거기다 뭐 그렇게 어떻게 많이 막 그러지는 않고 그냥 움직일 만큼 움직여줍니다. 솔직히 얘는 뭐 포징 할 게 아니고 그냥 바닥 이렇게 있고 요거나 올리고 팔 좀 벌려주고 이게 다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뭐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는데 건탱크 마저도 HG 마스터 그레이드로 넘어가면 꽤나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죠. 그거를 비교를 했다 치면 HG는 좀 되게 허접한 수준의 건담 프라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도 9,500원에 볼륨감 있는 이런 탱크 건탱크 그리고 V작전 세트를 만들려면 우리 또 건캐논과 함께 3명이서 V작전 세트를 만들려면 꼭 필요한 거죠. 근데 웃긴 거는 전부 다 리바이브로 발매가 됐는데 얘들 전부 다 리바이브로 발매가 됐는데 얘만 얘 리뉴얼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딱 HG에서 이 이상 더 뭐 해봤자 팔 좀 더 움직이고 바퀴 움직이게 하면 차라리 RG로 발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할까요? 팔릴지 모르겠습니다. 조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